엄마가 돌처럼 단단해져서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2015년 12월 고작 13살 나이의 초등학생 6학년이 심사위원들이 기립박수를 받을 만큼 뛰어난 필력을 세상에 공개했다. 무려 23년의 전통을 가진 전국 글짓기 대회에서 8,042:1의 경쟁률을 뚫고 대상을 수여한 사례였다. 아, 여기 요 작품이 8,042:1의 경쟁률을 뚫고 당당히 대상을 차지한 작품. 당시 초등학생이 쓴 글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이 글이 주인공의 관심이 쏠렸지만 정작 글쓴이는 시상식에 나타나지 않았었다. 어떤 아이인지 너무나 궁금한데. 대상받은 친구가 어떤 친구예요? 여기는 대상받은 친구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영재발굴단이라는 한 방송에서 세상의 존재가 공개되면서 마음의 온도는 몇 도일까요? 라는 대단한 제목으로 책까지 출간하게 된다. 그렇게 심사위원들의 마음과 함께 독자들의 마음마저 사로잡은 이 아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골 시인 소년 정여민 군이었다. 정여민 군은 당시 어머니의 건강악화로 인해 2014년 경상북도 영양군에 위치한 오무마을로 이사를 오게 된다. 그런데 시상식에는 왜 오지 못했던 것일까? 이곳은 차로 통행하기도 힘든 비포장길이 많은데 당시 폭설로 인한 통행이 어려워 시상식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한다. 시상식에는 그럼 왜 못 온 거예요? 부모님이 많이 왔어요. 갈 수가 없었어요. 차에 한 4시간 정도 그냥 가만히 갇혀 있었어요. 그렇게 가족과 함께 밤하늘의 별빛을 벗삼아 시를 사랑하던 소년은 현재 2024년 22살의 나이로 성인이 되었다. 과연 9년이 흐른 지금의 정여민 군은 어떤 모습으로 자라줬을까? 현재 정여민 군은 헌칠한 키에 또렷한 이목구비를 토대로 외모적으로 매우 선하게 잘생긴 청년이 되었다. 특히 동그랗고 매우 순수한 눈망울을 가진 모습은 어릴 적 모습 그대로 유지해준 것 같아 고마울 따름이다. 그런 정여민 군은 학업과 자기개발에 열중하면서 현재 모델 지망생으로 활동하면서 꿈을 이루기 위해 정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온도는 몇 도일까요? 책 출간 이후에 아직 후속 작품을 공식적으로 출간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도 글 쓰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고 취미삼아 비공식적으로 모아둔 글이 집안에 무수히 많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리하여 기다리는 독자들을 위해서라도 언젠가는 다시 한번 정여민 군의 글이 세상에 나와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음으로 여민 군의 모친이신 박항숙 여사의 건강 여부의 근황이 궁금하실 것 같아 한번 찾아봤습니다. 먼저 정여민 군 어머니는 2011년 당시 흉선암 말기 판정을 받게 되고 이로 인해 여민의 부친이신 정경식 부군의 결정으로 오무마을로 이사를 오게 됩니다. 당시 여민 군 어머니의 인터뷰에 의하면 힘겨운 투병 생활보다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이 크다고 표현했습니다. 지금 누구에게도 짐이 되기 싫어서 그럴 때 여민이가 그랬어요. 엄마 내가 지금도 훨씬 잘할 테니까 떠나지 말라고 그랬어. 그런 아버지 또한 인터뷰를 통해서 아무래도 집안 분위기가 가라앉다 보니 아이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쳐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서서히 아이에게 계속 이렇게 주입이 됐던 것 같아요. 또 집안 분위기도 조금 그렇게 좀 조용해지고 좀 거느리들어지고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여민군의 동생인 지민군과 여민군 또한 엄마의 병에 대해 슬프다고 표현한 모습에 시청자의 가슴을 울리곤 했습니다. 엄마 병에 대해서 처음 알았을 때 어땠어요? 슬펐어요. 암은 잘 낫지 않는 병이에요. 하지만 현재까지 박향숙 여사의 건강은 다행히 호전돼 있으셨고 더 나아가 선행까지 베풀면서 지역 뉴스까지 오르게 됩니다. 시기는 2023년 6월 19일 포구성 영양 자작나무숲 가는 길 대전 거주차 안에서 의식불명이 된 사람을 응급처치해 소중한 생명을 구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많은 양의 폭우 속에서도 환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꿀물과 포도당 수액 등 응급처치 후 담요로 환자의 저체온을 보호했던 것이었습니다. 온전하지 않은 몸으로도 위급한 사람이 생명을 구한 박항숙 여사. 앞으로도 건강하게 오랫동안 우리 곁에 지금처럼 머물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정여민 군의 근황을 알아보았는데 저도 자료를 모으면서 무척 반가운 마음으로 영상을 편집한 것 같네요. 앞으로도 정여민 군의 장래가 밝고 희망차기를 바라며
어머니 건강과 가족들이 행복이 가득한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엄마가 도처럼 단단해져서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울러 저는 휘플릭스라는 드라마 리뷰 채널을 현재 운영 중이며 P스튜디오 채널 또한 앞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채널은 앞으로 근황, 역사, 미스터리 등의 소재를 바탕으로 운영될 예정이 오니 평소 궁금하신 소재에 대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가정과 건강이 오랫동안 평안하기를 바라며 저는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은 꼭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그럼 다음화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